그러면은 전보를 좀 보면서 육정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봅시다. 육정로 뭐 예전부터 정말 시즌 6에서는 좋다. 시즌 6 육정로는 정말 무적 아닐까? 그 정도로 좋다라고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히어로 덱이다. 난이 덱의 어떤 장점은 지난번에도 소개를 좀 드렸지만 정보죠. 사실은 정보에 정말 시즌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국민 1호에다가 초선 차전 딱 넣게 되면은 그냥 오나라 조합 어떻게든 그냥 굴러감. 사실 정보 이렇게 딱 주면 여기다가 이제 육손의 데미지 플러스 기정상생의 효과로 공격으로 풀손에다가 정무까지 해가지고 든든한 국밥처럼 단단하고 강하다. 버티기 덱이다 보면 어찌 보면 그 사조학 뭐 이런 느낌의 방패덱 느낌의 창병이다라고 될것 같아요. 자, 일단 이 덱을 쓰기 위해서 육톤한테 이제 창 S를 줘야 되는 보물 아이템 하나 줘야 돼요. 육정로를 하시기 위해서는 육정로가 보통 창병이니까 이거를 보통 이렇게 들고 갑니다. 노숙이는 뭐 항상 스탯을 옮겨주는 역할을 하는 친구고 이 정도다. 일단 베스트 전법, 베스트 덱으로 보자면 육손, 정보, 노숙 육정로인데 뭐야? 왜 여기로 철수하냐? 이동하면 여기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무튼 얘기해봅시다. 여기 보통 이제 기정상생을 주고 솔선 범에다가 정무상세 여기 아까도 적었듯이 국민 1호에 초선차전을 주고요. 여기가 이제 봉시진의 뭐야 이름이 갑자기 기억 안 납니다. 백이병 보통 이렇게 많이 주죠. 이 자리 이제 여기를 잔피를 주면 더 좋다라는 이제 누군가의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다른 덱들 쓰기 위해서는 이제 백이병을 보통 얻는다. 이 정도로 면 베스트 덱이다 할수 있겠죠. 초반에는 이렇게 이제 내가 육정로를 1군으로 쓰겠다. 1군으로 육정로를 초반에 이제 뽑아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 되게 많았는데 제가 이거는 좀안 좋다라고 얘기 드렸죠. 계속 얘기 드렸는데 이거 그냥 무시하고 육정로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 아, 민주님 안녕하세요. 요즘 좀 바빠요. 맹주도 하고 있고 지금 연합방도 제가 주도를 하고 있는 느낌이라서 상당히 머리가 아파요. 아, 사람들 막 팀도 짜고 이래서 아무튼 다시 얘기를 해보자면 이번 이슈가 된게 정말 육정로가 좋다라는 얘기가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나 할것 없이 육정로를 가겠다. 처음에 육장자 좋으니까 육장자로 스타트 끊어가지고 그다음에 육태정을 하다가 육정로를 한다든지 아니면 바로 육정로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했죠. 전 요것보다는 이제 육정로를 하기 위해선 얘가 이제 S가 돼야 되니까 육정로의 진가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시즌 시작하고 10일이 있어야 된다. 그때 보물이 열리면 이제 육정로를 하시라. 그래서 제가 2군을 추천드렸어요. 이제 과금러 분들은 가능하잖아 사실. 그래서 강제방을 먼저 해라. 강제방 아니면 강제방이 아니면 뭐 다른 거 이제 강제방을 카운터 치는 하조각이나. 근데 저는 강제방이 좋겠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왜냐면 하조각이 이제 육정로한테 좀 약한 모습을 보이니까 이제 강제방 이후에 육정로 태클을 타는 거를 추천을 좀 드렸었죠. 아무래도. 아무튼 그래서 육정로 카운터는 좀 이제 강제방이에요. 다시 얘기를 드려야 될게 이거죠. 추천 전법. 추천 전법에서는 이제 사실 뭐 없어. 사실 이거에서 빠져나가면 뭐좀 부려지는 게 사실입니다. 솔선 병무는 무조건 필요하겠고요. 국민 1호의 초선차전도 무조건 필요하겠죠. 요게 이제 통솔 비례해서 하는 전법 두개딱 들어가고 이제 정보가 해가지고 메커니즘이 돌아가는 거라서 뭐 봉시진도 이제 육돈밖에 딜러가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막아주면서 딜을 하기 때문에 사조하게 이제 봉시진이 없는 경우는 좀 이제 그나마 학수가 딜을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여기는 진짜 딜러가 육돈밖에 없기 때문에 이 봉시진도 무조건 들어가야겠고 요게 이제 뭐 추천 전법이라 볼수 있겠죠. 백이병 대신 잔피가 들어갈 수 있고 잔피 대신 백이병이 들어갈 수 있다. 덱을 꾸리는 데 있어서 다양하게 꾸리려면 백이 잔피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겠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정도가 될것 같아요. 되게 이제 좀 이제 어떤 타협의 여지가 없다.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 이 정도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뭐 카운터를 얘기했던가? 상성을 얘기해보자면 확실히 강제방한테 약한 모습 보입니다. 이거는 이제 전보를 좀 이따 좀 보여드릴 텐데, 확실히 이거는 뭐 7대 3 정도라고 봐요. 그냥 제가 뭐 카운팅은 안 해봤지만 볼 때마다 좀 괜찮은 모습 보여요. 그래도 6정로가 가끔씩은 이길 때도 있지만 이 정도면 완전 우세하다 볼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손태노가 제가 지금 해봤는데, 이건 몇번안 해봤어요. 전보가 지금 제가 손태노를 나중에 만드는 상태라서 일단 뭐 싸워봤더니 40레벨 대 45레벨 이제 창병 S까지 해줘가지고 이 사람 이제 뭐 태평도 뽑아줬네요. 뭐 이게 좀뭐 변경이 좀 있겠죠. 이게 이것 때문에 좀 약할 수 있겠죠. 보통 솔수원을 들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 분들도 몇분 계시긴 했어. 태평, 태평도 적어놓기도. 태평도 좀 넣긴 하더라. 태평을 솔선 대신에 넣기도 하더라. 그래서 다른 뭐 솔선이 들어가는 덱을 만들기도 하겠죠. 대항의 장벽 이렇게 써버리면 굉장히 약해지겠지만, 그것도 하나 넣을게요. 이건 좀 이제 티어가 많이 떨어지는 국민 대신에 대항의 장벽을 넣어. 보통이 손권이 들어가는 버티기 덱이 다른 지력 덱 상대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입니다. 손태노 예전부터 많이 좋았죠. 손태노 광제방한테도 괜찮고, 그래서 전 이번 시즌에 손태노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들었죠. 얘는 뭐잘 모르겠어. 손태노를 거의 저밖에 안 쓰는 것 같아요, 지금 홍콩 서버에선. 거의 보통 이제 감태주랑 강제방 뭐 이런 거를 쓰면서, 감태주가 한 5대5 치는 것 같아. 그래도 이제 궁병이라서 그런 것 같고, 육태정 괜찮아요. 육태정이 한 6.5 대 3.5 정도 느낌의 상성을 보이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궁병이다 보니까 이 게임은 정말 그래도 괜찮은 게이 병종 상성이 어마어마하더라. 그래서 이거를 좀 커버 칠수 있는 것들이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볼수 있는 거는 궁병이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구나. 여기서 볼수 있는 궁병이면 해결된다. 궁병. 그럼 이제 원소 이런 애들 나오잖아. 원소 SP. 주준, 진궁, 뭐 열연기 이런 거 나오잖아요. 여포는 근데 좀 별로야. 여포는 이게 이제 돌진을 박으면 좋은데, 결초를 해가지고 육손이랑 결초를 해버리면 데미지를 더 많이 받습니다. 육손도 이제 돌격전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포는 조금 이제 비추하는데, 이런 것도 일단 뭐 가성비 덱으로 꾸려가지고 쓴다면 굉장히 괜찮게 쓰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육정로만 딱 카운터를 치기 위해서 만든다고 한다면. 그래서 정도까지 저의 생각을 정리를 했고요. 아, 그래요? 민주님? 강제방 1군을 쓰신다. 어때요? 괜찮으신가요? 확실히 육정로보다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아직은 괜찮겠지, 뭐. 병종 이런 것도 없고 해가지고. 이건 누구야? 격, 천공, 세력치 16,000. 아, 이게 3D라서 그런가? 아, 성씨 레벨업이 덜된 건가요, 이거? 생김새가 다르네. 생김새가 좀 다른데? 반응대, 사조각. 그쵸. 그런 애들은 져야지, 뭐. 얘들은 상성이죠, 아무래도. 아, 성주님 안녕하세요. 시즌4 손능 주태 없는데 대타로 뭐 쓸까요? 정본 육태정 쓸 예정이라. 글쎄요, 주태도 상당히 그 손능 그쪽에 되게 중요한 친구라서. 손능 뭐가 좋을까요? 조조? 조조 혹은 황월령? 그런 거 써야 되지 않을까요?
주태도 되게 중요해서. 관웅대금 뭐 원래 세죠. 없는데. 그래서 육정론은 해결. 이제 끝. 또 유튜브 하나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해주시고. 자, 이제 홍콩 서버 정보 좀 보면서 얘기를 또 진행을 해봅시다. 육정로 정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빨리 좀 털어버리게. 가자. 감태정으로, 감태주. 굉장히 압도적이더라. 자, 이분은 금범군 주셨네요. 기세의 일망타진. 저번에 제가 다 얘기했던 부분들이에요. 공병 S까지 줬네요, 보물을. 제 용맹한 사수, 제 사교육 학장감. 사기, 별 차이 없고요. 레벨 차이 좀 크네요. 레벨 차이가 커가지고 이렇게 됐나보다. 이거는 중요하진 않네. 자, 손능주입니다. 손능주. 그래도 좋아요. 육정로가 힘들 뿐이지, 다른 애들한테는 굉장히 깡패 같은 강력한 모습. 18,000으로 26,000. 진급 잘 돼있죠, 서로. 사기가 좀 떨어져 있는 모습. 하지만 이 정도면 굉장히 잘 싸웠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육정로 상대로도 그래도 한번 터지면 못 막습니다. 잔피기봉 대항해 장벽 이런 게 조금 이제 흠이다. 이게 이제 전법이 국민 유로가 빠져버리고 이러면은 조금 많이 약해지는 모습인 것 같아요. 확실히 육정로가 국민 유로가 있고 없고가 좀큰것 같습니다. 데미지 감소를 확실하게 시켜줘야 되는데. 확실히 육정로래. 이 손능주는 그래도 육정로 말고는 다 해볼 만하다. 아니 뭐 관웅덱이나 달리는 철기를 들고 있는 덱 상대로는 조금 더 힘들지만, 그래도 손능주는 손능주다. 클라스는 아직도 여전하다라는 레벨이 좀 낮네요. 주육정. 아, 이 사람 지금 볼링 쳤네. 굉장하죠. 국민의 하별 관상처. 이것도 이제 거의 뭐 정형화된 덱 느낌이죠. 하별에다 관상 버티는 식으로 해서. 육정로 상대로 괜찮네. 근데 이게 진짜 잘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된 거지. 대부분은 조금 이제 안 좋게 집니다. 안 좋게 져요. 그리고 이제 진급이 잘돼 있어갖고 이걸 진급발로 좀 이긴 느낌이 살짝 있어요. 데미지가 잘 들어간 것 같고. 아니, 능통이 또 일을 잘한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와신에다 일망을 한 번씩 써버렸네. 2턴 만에. 굉장히 잘 썼다는 걸알수 있죠. 잘 썼다는 걸알수 있고. 맨몸 멸종에다가 뭐 위협적인 자태 들고 있으니까. 근데 손상향이 딜을 그렇게 많이 못했어. 많이 못했는데. 아무래도 대항해 장벽 좀 흠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아까도. 봅시다. 계속 내가 손능주가 오늘 육정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손능주가 다 씹어먹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네, 지금. 국민이로에다가. 아유, 초선 차전이 없죠, 또. 안의 상처를 들고 있는데. 아, 그래도 이거는 초선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병력 차이도 좀 있고. 그래도 굉장히 잘 싸웠다. 손능주가 아직도 그래도 괜찮다라는 거 알겠죠. 병무가 없고 태평도 없고 그런 식으로. 자, 도원방패랑 싸우는 모습. 전보 솔선 태평. 아, 이 사람은 이제 병무를 안 쓰고 보통 이렇게 하나 봐. 태평이 되게 이제 티어가 높은가 봐요. 태평을 주고 이렇게 쓰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태평도 좋은 모습이네요. 전법 보면은 거의 뭐 지금 S급 전법이고. 레벨 차이가 크게 나네. 레벨 차이 컸네. 이거는 패스합시다. 그래도 뭐 전법을 어떻게 쓰고 있냐 이런 것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태주랑 싸웠는데 압도적인 모습. 일단 전법이 여기 태평도법이 들어가 있다는 거이 덱은 보시고. 진급도 잘돼 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솔선이 없이 용맹의 사수를 넣은 모습. 용맹의 사수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운빨 게임이라서 한방한 방이 좀 차이가 많이 나긴 해요. 강제방한테 좀 약한 모습을 보인다. 이 덱이 거의 다 이제 들어갔는데, 아, 관상이네요. 거의 초선 차전이 들어가야 되는데, 선이 잘 없나 봐요.
자, 조장하, 조장하의 조장하, 조장하 상대로 육정로가 도체 괜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번에 제가 이제 전부 보여드리기 할 때는, 이제, 얘가 창병이 A였죠? 아마 그게 조금 또 이제, 사이를 맞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일단 잔피기봉이라는 것도 되게 좀 유념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이 친구가 딜을 몰빵해서 하는데, 잔피 덕분에 받는 피해, 물리 피해가 감소가 많이 됐다. 덕분에. 이런 빠따덱도 상대를 할 수가 있겠더라. 그래서 초반은 확실히 잔피기봉 넣어가지고 1군으로 확실하게 쓸 거면 이렇게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봐요. 그러니까 뭐 1군으로 강제방, 2군으로 육정로를 하신다면 잔피를 쓰는 덱은 나중에 좀 쓸 거다라는 가정하에 잔피를 이렇게 주시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다. 왜냐면 빠따덱 이런 건 하나씩 나오거든. 조장을 상대할 때 이런 식으로 쓴다면 굉장히 또 괜찮을 수 있죠. 데미지를 최소화한 게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요거 덕분이라고 봐요. 잔피 덕분이라고. 이런 식으로 카운터를 좀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이건 이제 5200으로 19000인데 이렇게 무승부를 띄워버리는 강제방해 강력한 모습이 일단 레벨 차이 조금 나고 진급 차이 좀 있고 자, 뭐 전법이 이제 대항해 장벽 이런 게좀 있긴 하지만 예, 그래도 창병 상대로 궁병이 또 궁병계 S급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괜찮더라.